국제수영연맹이 이렇게 자꾸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건 국비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의심을 푸는 길은 국비에선 확보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임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코넬 사무총장은 대회 시설 계획에는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개최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The only thing we need to be sure that the government, not the government of Gwangju, the government of Korea, the minister of sport of Korea are going to support the championships. 여기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광주시가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초 내년에 대회를 열 예정이었던 멕시코 과달라라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갑자기 개최를 포기했던 안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늘어난 개최 비용이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2012년 유치 신청 때와 비교하면 대회 개최 비용은 1935억 원으로 3배 이상, 그중에서도 특히 국비 부담액은 55억 원에서 606억 원으로 11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내년 예산 74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9억 원뿐입니다. 광주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산 국회를 겨냥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 국제수영연맹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두고두고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박용수 전 비서실장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광주시 비서실장 자리에 윤기현 행정지원과장이 임명됐습니다. 광주시는 공직자와의 소통을 위해 내부 공직자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 비서실장에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석 중인 정무특보는 공모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안개는 쌀 안개라고 할 정도로 풍년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안개로 인한 안전사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0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광이 90m, 나주가 100m 등 가시거리가 평소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차량 간격 넉넉히 하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14.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일교차 계속해서 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22도, 나주와 화순 23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3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보성이 22도, 구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